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유니티 강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2019년도에 제가 소개 비디오를 만들어 놓고 그 이후로 사실 워크샵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가 여기저기서 좀 요청이 좀 들어오고 해가지고 좀 늦게나마 워크샵 시리즈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 합니다. 뭐 유니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니티는 아무래도 이제 게임 엔진이죠. 그래서 게임 엔진이어서 뭐 간단한 앱을 만들거나 인디게임 같은 것들 혹은 트리플 A에 해당되는 게임들도 뭐 유니티로 만들어 놓은 예제들도 좀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언리얼 엔진을 주로 쓰겠지만 어쨌든 유니티 같은 경우는 간단한 앱이나 뭐 인디게임 같은 것들을 1인 개발자들도 아주 손쉽게 여러 가지 게임들 같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죠. 특별히 우리 같은 디자이너들은 어떤 시각화 툴로도 쓸수 있고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시리즈들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유니티 전반에 걸친 이야기들을 크게 포함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디자인 스크립팅과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위한 유니티다. 근데 누굴 위한 거냐? 디자이너를 위한. 그것이 키 포커스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예제들, 뭐 이런 것들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어떤 컴퓨테이션 지오메트리라든지 뭐 디자인 솔루션들을 개발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예제를 제가 만들어서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같은 디자이너들은 시각화 툴로 혹은 컴퓨테이션 디자인 툴로도 쓸수 있다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사실 멀티 플랫폼으로도 컴파일이 가능해요. 가령 내가 앱을 하나 만들었어. 그럼 이거를 윈도우즈로도 할수 있고요. iOS도 컴파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좀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게임 엔진이라든지 3D 툴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할때뭐 OpenGL이라든지 WebGL, 뭐 DirectX 이런 어떤 그래픽스 API를 가지고서 뭔가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게임 엔진 같은 것들을 누군가가 개발하고 그 엔진에서 어떤 그 여러 가지 장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막 개발을 하죠. 뭐 디자이너도 붙고 그 엔진을 가지고 어떤 캐릭터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개발 기간도 길어지고. 하지만 유니티 같은 툴을 우리가 씀으로써 아주 로우 레벨에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이미 다 리졸브가 된 거야. 좀더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와서 정말 로우 레벨의 밑단에 어떤 리소스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는 그걸 가지고서 그냥 활용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런 관점으로 보면 좋다. 그래서 우리가 오픈GL에 대한 아이디어를 알면 유니티를 좀더잘 쓰고 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오픈GL 같은 로우 레벨을 몰라도 누군가가 만들어서 패키지를 준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 위에다가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빌드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도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니티 하게 되면 요즘 많이 떠오는 게뭐 메타버스, 뭐 VR, AR, 뭐 매직 리프트, 오큘러스 리프트 이런 장비들과 호환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든 3차원 오브젝트들을 가져와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인터랙션 할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워낙 다양한 에셋 스토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오메트리라든지 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만들어 놔서 우리가 그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런 식으로도 빨리 뭐 빠르게 개발을 많이 하죠. 다른 비유를 들면은 뭐 스케치업 혹은 3D 혹은 포토샵 리터치 할때 그런 리소스들을 공유해가지고 내가 빨리 다운로드 받아 쓸수 있는 거죠. 뭐 그런 플랫폼들도 있고요. 그리고 굳이 말씀드리면 유니티 같은 경우는 이제 컴포넌트 센트릭 뭐 패러다임을 조금 지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그 컴포넌트들이 있고 이 컴포넌트들을 이렇게 조합함으로써 프로그래밍을 해 나가는 그런 방법들인데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제가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런 아이디어도 여러분들이 챙겨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공짜로 알고 있어요. 바뀌어가지고 막뭐 바뀐 지꽤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고 할땐다 공짜인데 이것을 가지고 퍼블리시를 하고 돈을 벌고 하면은 아마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라이센스 비용을 내야 되지 않나. 좀더 자세한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알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게 포인트인 거죠. 사실 유니티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정보와 강좌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제거 아니더라도 난이도에 맞춰서 또 유니티라는 툴 자체를 가지고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강좌들이 있을 거예요. 무슨 게임을 만드는 법도 있고요. 2D 게임 혹은 3D 아니면 앱을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의 포커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디자인 스크립팅이라든지
뭐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약간 이런 쪽에 포커스를 좀더둘 거고, 만약 약간 다른 쪽에 관심이 좀더 있다, 혹은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유니티를 설명하는 게, 혹은 또 다른 방식으로 유니티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유튜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인터넷 서치를 해보시면 강좌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셔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올해 디지털 피처스에서 했던 워크샵인데, 이때 Immersive Environmental Information Visualization이라는 키워드로 저희가 이제 워크샵을 비아나 친구와 같이 했는데, 제가 이때 워크샵을 쭉 만들고 그 깃허브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깃허브이 이렇게 쭉 있죠. 그래서 이게 총 엑서사이즈가 7번째 챕터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베이직은 이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것 같아요. 나중에 뭐 디자인 알고리즘을 짜고 뭐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만들고 뭐 아키텍처, CAD 시스템의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그젬플을 하나하나 뜯어서 한다 하더라도 이건 좀 기본적인 그런 강의들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유니티 수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여기를 클릭을 해서 잠깐 나가볼게요. 보면은 일단은 그 유니티 버전은 이러합니다. 아, LTS라고 Long Term Support Release라고 해가지고 이 버전 이상을 가져오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우리가 코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거는 뭐 제가 다른 스타터라든지 뭐 파이썬 같은 것들 했을 때 제가 아마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각자 해 보시고요. 여기 유니티도 설치를 하셔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여기 티스토리 링크를 따로 남겨드릴게요. 디자이너들을 위한 유니티 해가지고 디자인 스크립팅이랑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그런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기본적인 베이직이 들어갈 거고요. 지금 강의가 준비된 것들은 컴퓨테이션 지오메트리 부분이랑 그다음에 디자인 스크립팅이랑 비주얼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리그레션에 대한 이그젬플들이 하나 있고요. 옵티마이제이션을 위한 제너리티브 알고리즘. 이런 어떤 키워드별로 이렇게 이그젬플들을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C#, 에 대한, 왜냐면은 유니티를 쓸 경우에 스크립팅은 뭐 자바스크립트도 할수 있지만 주로 C#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거는 아직 만들진 않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 내가 C# 에 대해서 조금 문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 제가 나중에 만들어 드리긴 드릴 건데, 여기 위에 가보시면은 여기 레퍼런스라고 C# 베이직 그라스호퍼라고 제가 멤버십 분들에게 만들어 놓은 C# 강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라스호퍼에서 하던 유니티라든 상관이 없거든요. 내용은 동일하다. C# 언어 자체 좀 공부 미리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 쭉 따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히려 여기에 있는 것들을 유니티 환경에서 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몇몇 분들이 여쭤보신 게좀 있어. 제가 쉐이더 부분도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GLSL 쉐이더를 가지고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이걸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예제들, 워크샵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니티에 대한 워크샵들은 이 페이지를 제가 따로 댓글 링크로 달아 놓을 테니까 와서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아마 허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특별히 시리즈로 기본 베이직으로 할 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인터페이스 이해부터 그 장면까지 이것들은 무엇을 예제로 할 거냐, 여기 디지털 피처스 워크샵에서 했던 이 깃허브를 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코드를 설명해주는 위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디자이너들이 유니티를 할수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재미있고, 여러분들이 3D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비주얼라이제이션도 할수 있고, 또 그라스호퍼 C# 에좀 익숙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거저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트렌드가 많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으니까 뭐 새로운 것도 배워야 돼? 라기보다도 여러분들 제 스타일 아실 거예요. 저는 약간 하나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 개념을 이제 최대한 여러 가지로 적응,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강의도 사실은 그냥 유니티를 위한 강의보다도 사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스탠드얼론을 만들거나 아니면 디자인 스크립팅을 짰을 때그 아키텍처랑 그 알고리즘을 짜는 방식이 사실 굉장히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유니티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저와 좀 소화를 잘 하시면은 나중에 뭐 웹젤이라든지 오픈GL이라든지 아니면 다시 뭐 그라스호퍼 C#이라든지 파이썬 가지고 뭔가 디자인 알고리즘 짤 때도 이게 다 동일해요. 그나물의 그 밥이에요. 하나만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이 그냥 모양만 바뀌는 거지 내용적 측면은 그냥 보면은 보여요. 여러분들도 한 시간을 쏟아가지고 하나를 공부했다고 친 다음에 이것들을 다양한 데 어플라이 할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 언제나 그랬듯이 모든 워크샵들, 다양한 워크샵이 다양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디자인 스크립팅, 컴퓨테이션 디자인, 이 하나의 어떤 그 작업 방식들, 컴퓨테이셔널 띵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무엇을 위한? 디자인을 위한. 비주얼라이제이션이든 옵티마이제이션이든 뭐 머신 러닝이든 뭐 데이터 프로세스든 뭐 어쨌든 뭐 디자인 활동을 할 때 필요되는 그런 어떤 그 엔지니어링 능력, 그게 사실은 C샵의 그라스호퍼 C샵으로 뭐 예제를 풀던 유니티로 풀던 뭐 오픈GL로 하던 웹GL로 하던 다 그나물의 그 밥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좀 제가 길게 말씀드렸는데 유니티에 대해서 좀 더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